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키미님은 쇼핑 어디서 하세요? 인데요. 저는 온오프라인 가리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서는 온라인 구매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쇼핑 시 실패를 좀 줄이는 방법, 팁들을 담아보려고 해요. 이미 저보다 경험이 많으셔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요 영상 댓글에 그 레벨업한 경험치를 이 조언도 저 조언도 해주시면 이 영상이 정말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제가 온라인 쇼핑 시 고려하는 체크 포인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나에게 잘 맞는 옷의 치수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쭌디터는 이 특정 바지 핏이 자기한테 엄청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지의 실측을 그대로 메모장에 옮겨놨다고 하네요. 여기서 허벅지가 유난히 두꺼우시다거나 어깨가 유독 넓으시다 등의 체형적인 특징은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잘 맞았던 옷의 치수를 기입해주시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맞는 옷의 치수도 좋지만 원하시는 핏감이 뭐 예를 들어서 루즈 핏이라면 이런 거의 치수도 기록해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오버핏 상의를 구매를 할 때 가슴 단면 60cm 이상 구매를 하는데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제가 원하는 핏감이 이거인걸요? 브랜드마다 치수 재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바지 총장 길이를 알려주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안쪽 인심 길이를 알려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건 뭐야? 하는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게 화장! 메이크업 번호 화장 길이라고 하는데요. 레글런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어깨 쪽 라인이 일반적인 옷들이랑 달라지죠. 그래서 화장 길이는 뒷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글런 패턴의 티셔츠나 코트 같은 거 한번 치수 기억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우려 먹을 수 있어요. Stalkers. 자, 다음은 후기 관련 팁들인데요. 브랜드 홈페이지나 각종 플랫폼들을 보면 구매자님들의 후기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뒤져봐도 무신사가 정말 잘 정리를 해놨어요. 무신사 구매희망 제품을 클릭해보시면 사이즈 추천란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스펙의 사람들이 무슨 사이즈를 착용했으면 뭐 어떻게 맞았는지 이런 걸 정리를 해놨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키랑 몸무게만 고려된 느낌이지 뭐 허벅지가 두껍다거나 이런 특정적인 신체의 조언까지는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1차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후기란에 구매자님의 사진이나 글이 올라오는데 착용 사진을 보면서 핏감 확인도 하시지만 이것은 내 몸이 아니니까 참고 사진이다. 그리하여 앞서 설명드린 치수와 이런 후기들을 총 정리해서 이거 구매 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제가 옷의 원단감이나 소재감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아실 텐데요. 바삭바삭 퐁청퐁청 막 이렇게 소재감의 대략적인 터치감을 알고 계신다면 아, 이 옷은 만져봤을 때 내 몸에 닿았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가 와요. 자, 그래서 야매 느낌으로 알려드리는 제 머릿속에 있는 원단감별 터치감을 대충 한번 읊어볼게요. 코튼! 아, 셔츠라면 뭔가 바시락하겠구나. 아, 바지라면 조금 뭔가 빳빳하겠구나. 니트라면 뭔가 촉촉하기보단 바삭 건조하겠구나. 폴리에스터는 통풍 다운수가 잘 안 되겠지만 구김이 적고 부드럽고 찰랑찰랑거리겠구나. 비스코스 레이온 뭔가 촉촉하니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의 원단감을 찾는다 하신다면 요게 꼭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나일론은 혼용률이 좀 높아지면은 코트 내 바스락함과는 다르게 스포티한 바스락함이 느껴질 수 있다. 린넨의 경우 내추럴 무드가 싹 풍겨지지만 구김이 잘 가고 살에 닿는 느낌이 뭔가 까슬 건조할 수 있다. 울, 울은 종류나 가격에 따라서 터치감이 천차만별인데 맨살하게 간지러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따뜻은 하겠다. 마지막 아크릴의 경우는 이 까슬한 울을 대체해주는 합병섬유인데 이게 들어가면 퐁숑퐁숑하니 부드러운 니트 터치감이지만 정전기가 나고 피카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울에 비해 분해가 좀 덜 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야매였죠? 이런 대략적인 터치감, 소재적인 특징을 입력하신 후에 제품 온라인 이미지를 확대한 컷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품의 두께감까지 고려하면서 아, 이거 진짜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원단 시장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가끔 진짜 희한한 원단들도 많아. 그래서 제 이 설명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요 야매 방법은 아, 요 놈은 아니다, 기다 정도 거르는 선상에서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많이 입어보는 게 많이 느껴보는 게 답이야. 또 이거 넣을 거지. 많이 느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살에 대봐야 돼. Stalkers. 자, 다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에게 잘 맞는 브랜드를 찾아라. 옷이라는 게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핏감이 비슷하다고 해도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에 감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집샵이나 오프라인 샵들이 있다면 가서 많이 접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샵들 다니면서 입어보는 거는 돈이 들지 않거든요. 돈 들이지 않고 능력치는 없대지만 결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웹서핑으로 제품을 찾다 보면 다양한 패션 커뮤니티들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구매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리뷰템들은 대부분 선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후기를 보면 제가 말하는 좋은 포인트, 나쁜 포인트가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좋은 포인트, 나쁜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에서 한 가지 옷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의 정답도 없듯 옷에 대한 만족도도 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패션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요. 만족하신 분들의 글들보다는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의 글이 어쩔 수 없이 좀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글을 작성하시는 분도 글을 읽으시는 분도 옷에 대한 만족도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머리에 입력하신 후 글을 쓰시고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제가 고려하는 포인트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풀어봤는데요. 분명 아 키미야 너랑 똑같이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키미야 네가 뭘 하는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더 열심히 자세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W 시즌 옷들은 제가 더 기대돼요. 오늘 영상은 가볍게 보시고 스토커즈랑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잘 맞는 브랜드, 내 취향 브랜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꿀팁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요! 혼자 알지 말고!